1945년 해방 직후의 정치적인 상황을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와다 하루키가 북한 현대사라고 하는 썼는데 이걸 남기정 씨가 역을 해서 창비 2000 창비 출판사에서 4년 전에 낸 것을 좀 늦게 받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면은 역사를 내가 지금 크게만 좀 찾아서 뽑아놨는데 8.15 일본에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고 한반도가 분단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됐죠. 그 다음에 해방과 더불어 옥중 정치범들이 해방되죠. 민족 독립운동가들이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로서 민족 독립운동가들로서 같이 이게 붙어 있었어요. 다 의식 있는 분들이 반일 운동하면서 민족 독립운동하면서 나간 분들이 거의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건 자연히 연결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월 17일 평양에서는 조만식 장로와 리주연 공산주의자가 함께 건국준비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를 이게 둘이 이제 반반씩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북의 건이죠. 건국준비위.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이제 오기는 준비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소련 사령관이 함흥을 입성하는데 바로 24일날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 총독부의 책임자에게 우선은 맡겼어요. 평양을. 내가 추락한 공산주의자를 찾아서 그 다음에 북을 맡겼더라고요. 소련이. 그 다음에 소련 사령관이 29일에 평양 도착해서 조만식 건국준비위원장하고 공산당의 대표 현준혁이라고 한 사람인데 치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산당이라고 해서 그런지 이게 누군가가 아무래도 조만식 파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준혁이가 암살당했어요. 9월 3일날 바로. 이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 공산당의 대표가 암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빛 로마넨코입니다. 인민위원회 조직해가지고 이때의 조만식 장로가 5도 행정국장이 됐는데 10명의 국장들 중에 5명이 공산당원, 그러니까 반반 섞였어요. 기독교 반, 공산당 반 이렇게 섞여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긴 안 썼지만은 로마넨코가 조만식 씨를 만나서 같이 일하자니까 조만식 씨가 비토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조만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김일성 온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번 보면 김일성이 등장하고 조만식과 함께 11월 3일 조선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기독인들과 여기는 사회주의자가 들어있어요. 만주파 공산주의자들이 합세했어요. 만주파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습니다. 근데 여기 때에 이 로마넨코가 조만식 씨를 여기에 합류해서 도와달라 했는데 조만식 씨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이야기 못한다 이랬다 그래요. 확실한 거는 이제 모르는데 그런 글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넨코의 말을 안 듣고 있다가 결국은 조만식 씨가 공산당에 죽고 그 전에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먼저 현준혁이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제 조만식 씨가 이제 소위 우익계통에서 죽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난 그래서 이게 참 여기 대목이 아쉬운 건데 그때의 그 한경직 조만식이 두 분이 가까웠어요. 이 두 분이
예, 이 기독교 사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 운동이 세차 일어날 때에 기독교인들이 조금 좀 이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움직였더라면은 이게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모택동이가 중국을 거의 다 먹어 들어간 그때 아닙니까? 이때가 벌써.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읽질 못했어요. 조만식 씨나 한경지 씨나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이렇게 공산당이 전부 다 장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전 한경지 씨가 살았으면 내가 가서 이걸 나 그땐 이걸 공부들을 좀 누가 안 가르쳐 줘 가지고 장신대에서. 내가 데모하다가 만났는데, 야, 홍 목사 데모하지 마. 아니, 그때 학생이었어요. 제가 장신대, 이제 신대원 졸업반이었어요. 그때, 일본 반대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일본의 그걸, 한일협정. 한일협정 반대. 예, 그거에 앞장을 서서 장신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영락교회에 모여가지고 영락교회에서 한 100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때 이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을 다 했는데 내그 침대에 그보그 하얀 보가 하나 있어요. 그걸 거기다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한일 비전 반대 하고서 플라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앞장을 섰었죠.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다 모이자. 영락교회 시청 앞으로 데모를 이렇게 나가니 적착했냐. 영락교회 딱 갔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이 대표를 주장자를 갖다가 나오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 아무나 가면 되는데 나보고 나가래. 그래서 내가 딱 갔지. 그래가지고 갔더니 데모하지 말고 당신들 다시 가래. 학장이 지금 야단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안 됩니다. 우리는 데모해야 된다. 뿌리고 딱 말했더니 다시 또난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갈 거요? 아니면 시청 앞으로 뛰어나갈 거요? 뭐 분위기가 뭐 나갑시다. 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데모를 앞장서서 쭉 나가다가 매도 많이 맞고 성동 경찰서 와가지고 하룻밤 또 구루당하고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그때 한경지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면은 정말 단단히 한번 싸웠을 텐데 그 일을 당하고도 내용을 몰랐어요. 이걸 안 가르쳐줘. 사학가들이 교회 사가들이 안 가르쳐줘 이런 내용들을. 근데 교회 사가들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온 사람, 서북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렸어. 역사책에서. 민경배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를 비판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대문은 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한일 비전 반대. 이렇게 싸웠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만큼 우리 남쪽에서 참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조만식 씨하고 둘이 대화해 가지고서 자, 우리 이 북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북의 남자 그리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자, 일부. 그러면서도 기독교 운동하자. 이렇게 했으면 말이야. 에? 이게 얼마나 좋았어요. 이걸 못하고 말았단 말이죠. 오히려 반공 입장에서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제주도까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많이 죽였단 말이죠. 기독교 장군들이 중립돼가지고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봐. 이 앞장서던 사람들. 아직도 몇 사람들이 있어요. 네. 참,
남북의 대화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8번 보면 토지개혁과 산업규모화 정책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라짐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면서 기독교계가 이제 숙청됐습니다. 이 와중에 강양욱 목사의 장남들 3명도 죽었다 그래요. 예, 이게 바로 그 조카들이죠. 김일성의 조카들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계하고 공산계하고 싸운 거예요. 조만식 장로파가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강양욱 목사의 장남들이 조만식 씨와 같이 움직이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조금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쫙 퍼져나가고 있고 중국의 그냥 모택동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알고 빨리 이걸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걸 못했단 말이죠. 9번 보면은 46년 7월 스탈린은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을 초청해서 이제 공산당 세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8월 15일 김일성을 우리의 태양으로 칭송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태양절이라고 그래요. 김일성의 생일날을 태양절이라고 해요. 10번에 보면 11월 3일 흑백선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노래도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때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막 핍박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와 형을 데리고 월남을 했죠. 우리가 12월 달, 46년 12월 그 추운 겨울에 38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은 그 후에 공산당 총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무 가족들이 없지만 아마 우리 외삼촌의 아들, 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북에 신청해서 강원도에. 그랬더니 이제서야 연락이 왔어요.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북에 한번 갈 기회가 있겠는지 무슨 검사 한번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이제서. 그래서 한번 강원도 통천을 한번 가보려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외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후에 들었습니다. 10번 보시면 11월 3일 바로 흑백선거 그거 거기서 이제 그 끝나고 11월에 103조에 이런 게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시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8월 15일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반도 전역으로 명문화했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북 전체입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북조선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요렇게 해서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을 통일해야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을 다 통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헌법이, 지금 양쪽에 헌법이 다 양쪽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 절에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됐고 서울이 수도로 되었고 김일성이 수상남에 박헌영이 부수상으로 승진했는데 결국은 남쪽의 박헌영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숙청당합니다. 북에서 북으로 가서 숙청당. 자세한 건 이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제가 보았습니다.